사실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발걸음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인류사 가장 영향력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의 몸에 박혀 있는 그 가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 그 가시와 계시, 그것을 잘 소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시라는 은사들, 선물들,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정말 내 몸에서 빼내고 싶은 나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와 또 상황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가시 같은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가. 아니, 완전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에게서 그 특징은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계시와 자신을 분리하는 겸손이 있었어요. 우리가 꽃길을 걸을 때, 그 꽃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칭송이 있고, 부러워하고, 너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마음의 원하는 대로 다될 때, 그 조건과 환경과 그 명성이 내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7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늘의 그 신비한 계시들을 자기가 고안하거나 창의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자. 이것은 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과 철저히 구분하냐면 지극히 크다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존재에 비해서 이 계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받은 겁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계시를 소중히 여기되 자기 자신과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선물과 자신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보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 사람이 위대한 거지 받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영광스러운 삶, 물질, 뭐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다 망했죠. 왕의 자리는 원래 그가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중에는 왕이라는 그 직분과 자신을 혼동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겸손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그 계시가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받은 것이라고. 두 번째 바울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가시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사단의 사자, 그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내 인생에 흠집이 있거나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그 가시가 박혀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쓸만한 돌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짓을 했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다 아는 바다라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기 몸에 박힌 그 가시도 자기 자신과 일치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치명적인 건데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있는 단점과 아픔들을 자기와 동일시해갖고 저주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가시? 내 인생? 모태로부터 택하셨는데 뭐 이런 일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런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타락했을까, 자만했겠는가. 가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만 안 돼요. 계시가 선물이듯이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계시와 가시를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시를 가시 홀로 보지 말고 계시의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가시에 계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가시는 계시의 옷걸이에요. 제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하나님 왜 중력을 만드셔갖고 아주 힘들어 죽겠네. 달에서처럼 통통 튕겨가면 좋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중력 만드신 게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중력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막 붙잡고 난리겠죠?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많은 가시가 나를 부드럽게 하고 맛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시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실수하고 많은 것들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진리 계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너무나 큰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세무신에 나와서 제발 이거 좀 빼달라 그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너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죠. 자기의 약한 것들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린 복음서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런데 요새는 우리가 바꿔 불러야 돼요. 강할 때 약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는 너무 강해요. 너무 잘났어요. 어쩌면 가시가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꽃길을 걸을 때도 그 꽃길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그게 나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믿으시고 꽃길에서도 찬양하고 가시밭길에도 찬양하세요. 아멘. 그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길가에 장미꽃 가시, 그죠? 장미꽃 가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가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조동촌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울 말고 또 그런 성경 인물이나 사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가시, 고통의 순간이 사실은 계시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 10대 초반에 그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뭐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사울왕이 시기 때문에 30살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광야를 정말 뭐 쥐새끼처럼 피해 다녀야죠. 근데 사울 왕이 전 군사를 풀어서 그냥 거의 뭐 15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는데 그 비참하잖아요. 숨을 곳이 없으니까 오죽했으면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숨었겠어요. 그럼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인생 내내 그것도 사춘기 때 청년 시절 다 지나고 20대 지나고 이제 30이 돼서 아 왕이 돼요. 그러면 아니 처음에 소년이었대 왜 왕으로 기름 부으시냐고요. 차라리 나중에 30살 때 그때 하시든지. 그러게 뭐. 괜히 그래가지고 그냥 가시밭길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적 사건이냐면 광야의 그 15년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세월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군사적 왕이거든요. 그 블레셋, 암몬, 뭐 아람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보호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성전 못 짓는다 할 정도로 싸우는 것이 다윗이 그 당시에 받은 사명이에요. 근데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다윗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요? 다윗만큼 유대 광야 샅샅이 구석구석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시밭길을 걷는 길이 꽃길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거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도 자기의 행한 일이 너무 부끄러워서 낮에 물도 먹기로 갔던 여자가 사마리아 성 소가성 전체를 구원하는데 딱 한마디로 구원하거든요. 자기의 가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행한 일을 말한 일을 와봐라. 그 한마디로 다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요. 실제로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를 계시와 분리를 자꾸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고달픈 순간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의 세계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성령의 신이라든지 그 치명적인 그 장애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계시들을 봤잖아요. 지금도 뭐 얼마나 그 찬양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뭐 이지선 자매라든지 그 극단적인 고통과 외모가 다 망가지지만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죠.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고 아마 여러분도 간증을 하면 다 지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